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가격을 40% 넘게 대폭 인상했습니다.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일방적으로 가격만 올리다 보니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광고 없이 바로 영상을 볼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대폭 올랐습니다. 2020년 9월 이후 3년 만에 가격을 인상했는데 프리미엄 구독료가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43% 가까이 뛰었습니다. 유튜브는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오르는 구독료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유튜브는 프로모션도 없는데 너무 비싸지 않나. 또 그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왜 한국만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터키로 이민을 간 상태고요. 한 달에 1,300원 정도 하는데 터키 구독료에 1년치가 되는 거라서 굳이 한국 거를 쓸 이유는 전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부 국가에선 구독료가 월 2,000원에서 4,000원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구독료가 저렴한 국가로 우회 가입하려는 유튜브 이민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가격이 더 오르면 아예 구독을 끊겠다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좀더 오르게 되면은 진지하게 해지를 고민해 볼것 같아요. 국내 유튜브 이용자의 한달 평균 사용 시간은 1,044억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앱과 비교해도 사용 시간이 3배나 될 만큼 많이 사용합니다. 유튜브 뮤직 하루 이용자 수도 국내 음원 플랫폼 1위에 오른 상황에서 유튜브가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